국방부가 군 정신전력 교재를 개정 발간하며 북한을 추종하는 이적 세력을 내부의 위협으로 명시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이 입수한 해당 교재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명백한 우리의 적이라는 언급이 담겼습니다. 또 헌법에 반해 북한 인형과 체제 등을 추종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려는 세력은 내부 위협으로 가리켰습니다. 개정된 정신전력 교재는 이달 말까지 전군에 배포될 예정입니다.